뽀로로. 내 친구 루피가 아야 아파요. 다친 팔에 붕대 꽁꽁 감아요. 빨리 나아 루피 주문 걸어요. 이제 곧 다 나을 거야. 짝짝짝.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늘 숨바꼭질 하기로 했는데. 가렴 가렴. 얘들아. 루피. 늦어서 미안. 가렴. 울어? 루피. 팔에 그거 뭐야? 아, 다쳐서 붕대 감았어. 뭐? 많이 아파? 이제 괜찮아. 우리 루피가 빨리 낫게 주문을 걸어주자. 가령. 응. 루피의 붕대에 빨리 나으라고 응원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우와, 좋아. 가령, 가령. 내 친구 루피가 아야 아파요. 다친 팔에 붕대 꽁꽁 감아요. 빨리 나아 루피 주문 걸어요. 이제 곧 다 나을 거야. 짝짝짝. 금방 나을 것만 같아.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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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그럼. 가령, 가령. 그럼 무슨 생각해? 가령. 가령, 가령. 어서 오세요. 가령, 가령. 어디가 아픈가요?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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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팔이 아프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환자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가령, 가령.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뽀로로요. 네? 저는 닥터 뽀로로인데요.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그렇군요. 어느 쪽 팔이 아픈가요?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그래요. 어디 한번 볼까요? 가령. 삐용 삐용 병원에 그런 환자 찾아왔죠. 아야 아야 팔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어. 다친 팔이 나으려면 붕대를 감아야 해요. 의사 선생님 도와줘요. 어서 붕대 감아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엑스레이 찍어봐요. 뼈가 튼튼하네요. 이상한데? 삐용 삐용 병원에 그런 환자 찾아.
대병이군. 삐용삐용 병원에 그런 환자 찾아왔죠. 아야 아야 팔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어 붕대 감아주세요. 어어 그런 환자의 병은 그냥 바로 꾀병입니다. 그냥? 꾀병은 안 돼요, 크롱 환자. 크롱. 크롱, 크롱. 진짜로 아플 때 병원에 오는 거예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그냥! 이 소리는 출동이다! 삐뽀 삐뽀 뽀로로 삐뽀 삐뽀 삐 삐뽀 삐뽀 뽀로로 구급차! 구급차 사이렌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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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해요. 비켜주세요. 아픈 사람 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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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가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가령 가령. 삐뽀 삐뽀 뽀로로 삐뽀 삐뽀 삐 삐뽀 삐뽀 뽀로로 구급차. 구급차 사이렌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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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해요. 비켜주세요. 아픈 사람 있어요. 삐뽀 삐뽀 뽀로로 삐뽀 삐뽀 삐 선생님, 응급환자입니다. 그냥! 응급환자가 들어왔다고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냥.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건 멍이 들었네요. 그정! 손바닥에도 멍이 들었고요. 그정! 발을 아주 크게 다쳤군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정! 붕대를 감아달라고요? 붕대를 감기 전에 먼저 치료가 필요해요. 로디 간호사! 네, 선생님. 그정? 어서 왕주사를 가져오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왕주사입니다. 좋아. 이 왕주사를 그냥! 여러분, 어디 가세요? 주사 맞으셔야죠. 지내야 해요. 그럼 넘어져서 발을 다쳤다며 많이 아프지.
크롱! 이번에는 우리가 크롱에게 빨리 낫는 주문을 걸어줄게. 자, 크롱! 이제 금방 나을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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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나라로 간 늦은 밤, 에딘의 집엔 불이 켜져 있네요. 아, 발명품을 만들고 있군요. 어? 벌써 어두워졌네. 아직 더 해야 하는데 빨리 하자. 아야야야! 저런, 에디가 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병원 문은 닫았을 시간인데 어떡하죠? 출동이다! 변신! 의사 뽀로로! 다행히 뽀로로 24시 응급병원이 있군요. 애니 환자, 어서 오세요. 망치질을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손이 빨갛게 부었네요. 응급처치를 시작할게요. 얼음찜질을 해주는군요. 이제 붕대로 감아 손을 보호해줄게요. 이렇게 다 되었어요. 우와! 다친 손은 한동안 조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뽀로로 24시 응급병원 덕분에 에디가 손을 치료했어요. 포비가 자고 있네요. 이런, 포비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내 코! 코를 다쳤네요. 치료가 필요해요. 포비가 뽀로로 24시 응급병원에 가고 있어요. 포비 환자, 어디 볼까요? 코를 다쳤군요. 응급처치를 시작할게요. 다친 부위를 소독해줄게요. 네. 그리고 반창고를 붙여줄게요. 자, 다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뽀로로 의사 선생님.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포비의 코를 치료해 주었어요. 패티가 잠을 못 자고 있네요. 팔이 너무 아프네. 자, 병원에 가볼까? 패티가 뽀로로 24시 응급병원에 가는군요. 패티 환자, 어디가 불편한가요? 팔이 너무 아파요. 근육통 같네요. 근육통이요? 오늘 운동을 많이 했나요?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아플 수 있어요. 약을 발라 치료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덜 아파요. 그래도 한동안은 푹 쉬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크롱은 어디에 있죠? 크롱.
크롱! 크롱! 저런, 크롱이 배탈이 났나 보네요. 크롱이 뽀로로 24시 응급병원에 가고 있어요. 크롱! 크롱 환자, 어서 오세요. 크롱, 크롱, 크롱. 배가 아프다고요? 어디 한번 볼게요. 크롱. 배탈이 났네요. 배탈이 났을 땐 약을 먹어야 해요. 자,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 24시 응급병원 덕분에 밤에도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었네요. 정말 고마워요. 삐뽀삐뽀 응급실 통화 1화 뽀로로의 응급처치. 화창한 오후, 루피는 뭘 하고 있을까요? 빵이 다 고와졌나? 쿠키가 타버렸잖아. 큰일이다. 얼른 꺼내야겠어. 너무 아파. 저런, 루피가 그만 뜨거운 오븐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누군가 루피를 치료해줘야겠네요.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로 열을 식힐게요. 화상을 입은 루피의 손에 뽀로로가 시원한 물을 부었어요. 그러자 루피는 열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자, 고마워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이제 금방 나을 거예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루피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에디는 꽃밭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네요. 예쁘다. 아야, 아프잖아. 아이쿠, 꽃을 만지던 에디가 벌에 쏘였어요. 도와줘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우선 벌침을 빼내야겠어요. 이렇게. 무사히 벌침을 뽑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바늘로 벌침을 뽑아주었어요. 아이고,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크롱은 모래놀이를 하고 있네요. 저런, 크롱 눈에 모래가 들어가 버렸어요. 크롱, 눈을 비비면 안 돼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금방 올 거예요. 크롱, 응급처치 해줄게요. 눈에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해요. 보여요, 크롱, 크롱. 크롱이 뽀로로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말하네요. 패티는 계곡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어? 조심해요, 패티. 저런, 계곡에서 뛰면 위험해요, 패티. 뽀로로 의사 선생님, 패티를 도와주세요.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연고를 발라줄게요. 자, 계곡에선 조심히 놀아야 해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패티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고마워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해리는 바닷가에서 햇볕을 쬐고 있네요. 어? 무슨 일이죠?
해리가 쓰러졌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해리가 어지러운가 봐요. 여기에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너무 더워서 어지러울 땐 그늘에서 쉬어야 해요. 이제 괜찮나요? 아플 땐 언제든지 병원으로 오세요. 고마워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삐뽀 삐뽀 응급실 동화 3화 뽀로로 응급실. 여기는 뽀로로 응급실. 오늘은 어떤 환자들이 찾아올까요? 어?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머리를 다친 패티가 응급실에 왔어요. 패티를 빨리 치료해 주세요. 어? 출동이다! 변신! 의사 뽀로로!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패티는 숲길을 산책하다가 넘어지고 말았대요. 그렇군요. 금방 치료해줄게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패티 환자의 치료가 끝났어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온 덕분에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치료해 주었어요. 좋아. 이번에는 에디가 응급실을 찾아왔네요. 뽀로로 응급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콧물이 나요. 열이 높네요. 정말요? 응급실로 가야 해요. 네, 선생님. 감기에 걸린 에디가 응급실에 왔어요. 에디를 치료해 주세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열도 나고 목도 너무 아파요. 아, 해보세요. 저런, 목이 많이 부었네요.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군요. 빨리 나을 수 있게 치료해줄게요. 애기 환자분, 여기 얼음 주머니예요. 열이 금방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물약도 드셔야 해요. 자, 꿀꺽 삼키세요.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에디 환자의 치료가 끝났어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과 루피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벌써 다 나은 것 같아요. 크롱은 축구를 하고 있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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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축구를 하던 크롱이 발을 다쳐 응급실에 왔어요. 크롱을 치료해 주세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응급 치료를 시작할게요. 모대로 고정하고 얼음 찜질을 해줄게요. 치료 끝. 크롱 환자의 치료가 끝났어요. 크롱. 몸은 좀 어떠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크롱. 응급 처치가 끝난 친구들 모두 안심해요. 삐뽀 삐뽀 응급실 동화 5화 바닷속 상어 구급차. 화창한 오후 개가 걸어가고 있네요. 뿌르르. 와, 예쁜 조개예요. 뿌르르. 저런, 집게발이 바위에 끼어버렸군요. 뿌르르르! 어? 출동이다! 변신! 구급대원 뽀로로!
구조하기 위해 뽀로로 상어 구급차가 출동해. 뽀로로 상어 구급차 출동. 집게발을 뺄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아하! 도구를 이용해서 바위를 밀어내야겠어요. 바위 틈에 끼워서 힘껏 당기면. 와, 빠졌어요. 조금 다쳤지만 붕대를 감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뿌르르 뿌르르. 상어 구급차 덕분에 빠르게 치료했네요. 고마워요, 뽀로로 상어 구급차. 고래들이 모여 있어요. 누가 빠른지 시합해 볼까? 좋아. 준비 출발. 내가 가장 빠르지. 저런, 고래가 다쳤네요. 응급 상황 발생! 상어 구급차 출동! 고래를 구조하기 위해 뽀로로 상어 구급차가 출동해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고래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이럴 땐 푹 쉬는 게 좋아요. 고마워요, 뽀로로 상어 구급차. 문어가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네요. 그물이 재미있나 보네요. 이런, 문어가 그물에 엉키고 말았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자, 출동이다! 문어를 구조하기 위해 뽀로로 상어 구급차가 출동해요. 그물이 꽁꽁 엉켜있네요. 어떡하죠? 아하! 도구를 이용해서 그물을 잘라야겠어요. 이렇게 가위질을 해주면. 와, 문어가 그물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런, 다리를 다쳤나 보네요. 붕대를 감으면 곧 나을 거예요. 문어가 뽀로로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물고기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저런, 물고기가 유리병에 끼고 말았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위급 상황 발생! 상어 구급차 출동! 물고기를 구조하기 위해 뽀로로 상어 구급차가 출동해요. 와, 물고기가 유리병에서 빠졌어요. 저런, 물고기가 꼬리를 다쳤나 봐요. 붕대를 감아줄게요. 이렇게 붕대를 감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상어 구급차 덕분에 바다 친구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상어 구급차. 삐뽀삐뽀 응급실 동화 8화 뽀로로 닥터 헬기. 화창한 오후, 호비가 썰매를 타고 있네요. 야호! 저런, 호비가 다리를 다쳤네요. 도와주세요!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죠? 어?
출동이다! 변신! 의사 뽀로로! 위급 환자가 생겼어요! 구하러 가요! 출동 준비를 마친 뽀로로 닥터 헬기가 환자를 구조하러 출동해요. 저기 있어요! 보비 원자, 어디 볼까요? 다리를 다쳤군요. 붕대를 감아 치료해야겠어요. 이렇게... 자... 병원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뽀로로 닥터 헬기가 다친 포비를 도와주었어요. 에디는 산을 오르고 있군요. 아야야, 도와주세요. 이런 에디가 다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뽀로로 닥터 헬기가 출동합니다. 저기에요. 에디 환자 괜찮은가요? 턱을 다쳤어요. 이런,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와, 고맙습니다. 와, 뽀로로 닥터 헬기가 위험에 처한 에디를 구해주었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더 이상 못 가겠어. 저런, 루피가 길을 잃고 말았군요. 어떡하죠? 저쪽이에요. 몸이 너무 차갑군요. 얼른 따뜻한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다행히 뽀로로 닥터 헬기가 루피 환자를 구조해 주었어요. 그려령 차차. 크롱이 소풍을 나왔네요. 그려령 크롱 차차.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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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크롱이 벌에 쏘이고 말았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뽀로로 닥터 헬기가 출동합니다. 저기다. 크롱. 어디 볼까요? 코가 빨갛게 부었네요.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우선 벌침을 빼내고 약을 발라서 치료할게요. 이렇게. 그럼? 꾸준히 약을 바르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냥 그냥. 와, 뽀로로 닥터 헬기가 크롱 환자를 구조해 주었어요. 덕분에 멀리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었네요. 정말 고마워요. 크롱이 숲길을 달리고 있네요. 저런, 크롱이 그만 발을 다쳤어요. 구급차가 출동해야겠어요. 출동이다! 변신! 구급차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출동해 볼까?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뭐? 자동차들이 길을 비켜준 덕분에 구급차가 환자에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크롱 환자는 어디 있을까요? 거기야! 사이렌을 울려야겠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크롱 환자! 구급차가 왔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크롱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요. 고마워요, 뽀로로 구급차. 아니, 무인도에 에디가 갇혀있어요. 살려줘! 이 소리는 뽀로로 닥터 헬기 출동! 와! 여기에요, 여기! 산과 바다처럼 구급차가 갈 수 없는 곳은 닥터 헬기가 출동해요. 뽀로로 구급차, 이번에는 어디로 출동할까요? 구급차가 놀이공원으로 출동했어요. 빨리 환자를 구하러 가야 해. 병원으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놀이공원으로 출동한 뽀로로 구급차가 루피 환자를 구조했어요. 고마워요, 뽀로로 구급차. 거기야, 거기야! 뽀로로 닥터 헬기 출동! 그럼 거기야! 뽀로로 닥터 헬기가 빠르게 출동해서 위험에 처한 크롱을 구조했어요. 도로에는 구급차가, 하늘에는 닥터 헬기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뽀로로와 패티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타고 빠르게 출동할 거예요. 고마워요, 뽀로로 구급차! 뽀로로 구급차는 오늘도 출동한답니다. 뽀로로 구급차와 뽀로로 닥터 헬기가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삐뽀 삐뽀 응급실 동화 사화 쿵쾅쿵쾅 공룡 구급차. 이빨이 너무 아파. 저런,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빨에 가시가 끼어서 아프대요. 출동이다! 변신! 구급대원 뽀로로! 아픈 티라노사우루스를 치료하기 위해 뽀로로 공룡 구급차가 출동해요. 뽀로로 공룡 구급차 출동! 너무 아파요. 티라노가 너무 커서 뽀로로가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커다란 티라노를 치료하려면 중장비 대원을 불러야겠어요. 중장비 대원은 과연 누굴까요? 아, 포크레인 포코군요. 내가 이 기다란 팔로 티라노 입에 가시를 빼줄게. 이렇게 하면 욕! 아, 시원해! 중장비 대원 포코 덕분에 티라노를 치료했어! 고마워요, 뽀로로 공룡 구급차! 아픈 공룡들을 치료하는 용감한 뽀로로 공룡 구급차! 언제 어디든 달려가요. 다음 환자를 치료하러 출동하자. 냠냠냠냠. 배가 아파. 아이쿠, 풀을 먹던 스테고사우루스가 돌을 삼켜버려서 배가 아픈가 봐요.
뽀로로 공룡 구급차 출동! 커다란 스태그의 배를 어떻게 진찰할 수 있을까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커다란 스태그의 배를 보려면 중장비 대원을 불러야겠어요. 중장비 대원은 과연 누굴까요? 아, 불도저 빌립은요? 내가 이 넓은 배토판으로 스태그의 몸을 밀어줄게. 용차! 진찰할게요. 중장비 대원 빌리 덕분에 스태그를 치료했어. 고마워요, 뽀로로 공룡 구급차. 도와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빨리 출동해야겠어. 금방 구해줄게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목이 아파요. 목에 상처가 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파서 발을 쿵쿵 구르고 있어요. 으앙,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다란 브라키오의 목을 어떻게 치료하죠? 이렇게 기다란 브라키오의 목을 치료하려면 중장비 대원을 불러야겠어요. 중장비 대원은 과연 누굴까요? 아, 레미콘 크리스군요. 내가 이 커다란 믹서로 연고를 발라줄게. 앞. 어때? 우와, 크리스 최고야. 반창고도 붙여줄게요. 치력 굿. 중장비 대원 크리스 덕분에 브라키오를 치료했어. 고마워요, 뽀로로 공룡 구급차. 응급치료를 마친 뽀로로 공룡 구급차가 쉬지 않고 또 어디론가 출동하네요. 공룡! 저런, 아기 공룡 크롱이 발을 다쳤어요. 자, 이제 안 아프죠? 크롱크롱. 우와, 뽀로로 공룡 구급차가 빠르게 크롱을 치료해 주었어요. 뽀로로 공룡 구급차 치료 끝. 고마워요, 뽀로로 공룡 구급차. 삐뽀 삐뽀 응급실 동화 6화 뽀로로 동물 구급대. 화창한 오후 동물 친구들이 보이네요. 저런, 울타리에 부딪히고 말았네요. 누군가 치료해줘야겠어요. 어? 출동이다! 변신! 의사 뽀로로! 뽀로로 동물 구급차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출동 준비 완료! 동물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뽀로로 동물 구급대가 출동해요. 어디? 꿈! 코가 빨갛게 부었네요.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먼저 차가운 얼음 주머니를 올려 열을 내릴게요. 꿀! 이제 약을 발라 다친 부위를 치료할게요. 콕콕. 자. 꿀꿀. 뽀로로 동물 구급대가 아기 돼지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어. 닭들이 바닥에 있는 곡식을 먹고 있어요. 까까? 까까까까? 까까까까? 까까? 어떡하죠? 닭이 급하게 먹다가 체했나 봐요. 도와줘요, 동물 응급 구급대.
음식을 급하게 먹었군요. 이럴 땐 소화제를 먹어야 해요. 자. 와, 응급 처치를 한 덕분에 닭이 금방 나았어요. 위험해요. 아기 고양이가 높은 건물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패티 구급대원이 아기 고양이를 구조하려고 해요. 아기 고양이 조금만 기다려요. 패티 구급대원 덕분에 고양이가 땅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어요. 다리를 다쳤군요. 자,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면 금방 나을 거예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다친 고양이 다리를 칭해 주었어요. 저런, 작은 강아지가 어딘가 아픈가 보네요. 도움이 필요해요. 동물 응급구급대 출동! 도로 위 차들이 동물 구급차를 위해 길을 내주네요. 얼른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강아지 환자를 실은 동물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려가요. 여기 얼음 주머니예요. 열이 금방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약도 먹어야 해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아픈 강아지에게 응급처치 해주었어요. 동물 응급구급대 덕분에 동물 친구들이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뽀로로 24시 응급병원. 모두 꿈나라로 간 늦은 밤, 에딘의 집엔 불이 켜져 있네요. 아, 발명품을 만들고 있군요. 어? 벌써 어두워졌네. 아직 더 해야 하는데 빨리 하자. 저런, 에디가 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병원 문은 닫았을 시간인데 어떡하죠? 어? 출동이다! 변신! 의사 뽀로로! 다행히 뽀로로 24시 응급병원이 있군요. 애니 환자, 어서 오세요. 망치질을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손이 빨갛게 부었네요. 응급처치를 시작할게요. 얼음찜질을 해주는군요. 이제 붕대로 감아 손을 보호해줄게요. 이렇게 다 되었어요. 우와. 다친 손은 한동안 조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뽀로로 24시 응급병원 덕분에 에디가 손을 치료했어요. 코비가 자고 있네요. 이런, 코비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내 코. 코를 다쳤네요. 치료가 필요해요. 코비가 뽀로로 24시 응급병원에 가고 있어요. 코비 환자, 어디 볼까요? 코를 다쳤군요. 응급처치를 시작할게요. 다친 부위를 소독해줄게요. 네. 그리고 반창고를 붙여줄게요. 자, 다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뽀로로 의사 선생님.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코비의 코를 치료해 주었어요. 패티가 잠을 못 자고 있네요. 팔이 너무 아프네. 자, 병원에 가볼까? 패티가 뽀로로 24시 응급병원에 가는군요. 패티 환자, 어디가 불편한가요? 팔이 너무 아파요. 근육통 같네요. 근육통이요? 오늘 운동을 많이 했나요?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아플 수 있어요. 약을 발라 치료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덜 아파요. 그래도 한동안은 푹 쉬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크롱은 어디에 있죠? 저런, 크롱이 배탈이 났나 보네요. 크롱이 뽀로로 24시 응급병원에 가고 있어요. 크롱 환자, 어서 오세요. 크롱. 배가 아프다고요? 어디 한번 볼게요. 크롱. 배탈이 났네요. 배탈이 났을 땐 약을 먹어야 해요. 자, 크롱. 크롱. 뽀로로 24시 응급병원 덕분에 밤에도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었네요. 정말 고마워요. 삐뽀삐뽀 응급실 통화 1화 뽀로로의 응급처치. 화창한 오후, 루피는 뭘 하고 있을까요? 빵이 다 구워졌나? 쿠키가 타버렸잖아. 큰일이다. 얼른 꺼내야겠어. 너무 아파. 저런, 루피가 그만 뜨거운 오븐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누군가 루피를 치료해줘야겠네요.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로 열을 식힐게요. 화상을 입은 루피의 손에 뽀로로가 시원한 물을 부었어요. 그러자 루피는 열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자, 고마워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이제 금방 나을 거예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루피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에디는 꽃밭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네요. 예쁘다. 아야, 아프잖아. 아이고, 꽃을 만지던 에디가 벌에 쏘였어요. 도와줘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우선 벌침을 빼내야겠어요. 무사히 벌침을 뽑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바늘로 벌침을 뽑아주었어요.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크롱은 모래놀이를 하고 있네요.
저런, 크롱 눈에 모래가 들어가 버렸어요. 크롱, 눈을 비비면 안 돼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금방 올 거예요. 크롱, 응급처치 해줄게요. 눈에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해요. 보여요, 크롱, 크롱. 크롱이 뽀로로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말하네요. 패티는 계곡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어? 조심해요, 패티. 저런, 계곡에서 뛰면 위험해요, 패티. 뽀로로 의사 선생님, 패티를 도와주세요.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연고를 발라줄게요. 자, 계곡에선 조심히 놀아야 해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패티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고마워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해리는 바닷가에서 햇볕을 쬐고 있네요. 어? 무슨 일이죠? 해리가 쓰러졌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해리가 어지러운가 봐요. 여기에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너무 더워서 어지러울 땐 그늘에서 쉬어야 해요. 이제 괜찮아요. 아플 땐 언제든지 병원으로 오세요. 고마워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 삐뽀 삐뽀 응급실 통화 3화 뽀로로 응급실. 여기는 뽀로로 응급실. 오늘은 어떤 환자들이 찾아올까요? 어?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머리를 다친 패티가 응급실에 왔어요. 패티를 빨리 치료해 주세요. 어? 출동이다! 당신! 의사 뽀로로!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패티는 숲길을 산책하다가 넘어지고 말았대요. 그렇군요. 금방 치료해줄게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패티 환자의 치료가 끝났어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온 덕분에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치료해 주었어요. 좋아. 이번에는 에디가 응급실을 찾아왔네요. 뽀로로 응급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콧물이 나요. 열이 높네요. 정말요? 응급실로 가야 해요. 네, 선생님. 감기에 걸린 에디가 응급실에 왔어요. 에디를 치료해 주세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열도 나고 목도 너무 아파요. 아, 해보세요. 저런, 목이 많이 부었네요.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군요. 빨리 나을 수 있게 치료해줄게요. 에디 환자분, 여기 얼음 주머니예요. 열이 금방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물약도 드셔야 해요. 자, 꿀 꼭 삼키세요.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에디 환자의 치료가 끝났어. 뽀로로 의사 선생님과 루피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벌써 다 나은 것 같아요. 크롱은 축구를 하고 있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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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축구를 하던 크롱이 발을 다쳐 응급실에 왔어요. 크롱을 치료해 주세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크롱! 응급치료를 시작할게요. 보호대로 고정하고 얼음찜질을 해줄게요. 치료 끝! 크롱 환자의 치료가 끝났어요. 크롱... 몸은 좀 어떠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크롱! 응급처치가 끝난 친구들 모두 안심해요. 화창한 오후, 개가 걸어가고 있네요. 뿌르르. 와, 예쁜 조개예요. 뿌르르. 뿌르. 뿌르르르. 저런, 집게발이 바위에 끼어버렸군요. 뿌르르르. 어, 출동이다. 변신. 구급대원 뽀로로. 개를 구조하기 위해 뽀로로 상어 구급차가 출동했어. 뽀로로 상어 구급차 출동. 집게발을 뺄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아하! 도구를 이용해서 바위를 밀어내야겠어요. 틈에 끼워서 힘껏 당기면 와, 빠졌어요. 조금 다쳤지만 붕대를 감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뿌르르 뿌르르. 상어 구급차 덕분에 빠르게 치료했네요. 고마워요, 뽀로로 상어 구급차. 고래들이 모여 있어요. 누가 빠른지 시합해볼까? 좋아! 준비, 출발! 내가 가장 빠르지? 저런, 고래가 다쳤네요. 응급상황 발생! 상어구급차 출동! 고래를 구조하기 위해 뽀로로 상어구급차가 출동해요. 뽀로로 의사 선생님이 고래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이럴 땐 푹 쉬는 게 좋아요. 고마워요, 뽀로로 상어 구급차. 문어가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네요. 그물이 재미있나 보네요. 이런, 문어가 그물에 엉키고 말았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자, 출동이다! 문어를 구조하기 위해 뽀로로 상어 구급차가 출동해요. 그물이 꽁꽁 엉켜있네요. 어떡하죠? 아하! 도구를 이용해서 그물을 잘라야겠어요. 이렇게 가위질을 해주면 와, 문어가 그물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런, 다리를 다쳤나 보네요. 붕대를 감으면 곧 나을 거예요. 문어가 뽀로로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뽀로! 뽀로! 물고기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뿌르르르 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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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르. 저런, 물고기가 유리병에 끼고 말았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위급 상황 발생! 상어 구급차 출동!
물고기를 구조하기 위해 뽀로로 상어 구급차가 출동해요. 와, 물고기가 유리병에서 빠졌어요. 저런, 물고기가 꼬리를 다쳤나 봐요. 붕대를 감아줄게요. 이렇게 붕대를 감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상어 구급차 덕분에 바다 친구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상어 구급차.